3월 셋째 주 소수기 선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17:3.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지고 3:3-5. 모든 행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1:15.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제 이름으로 회개시켜 오느라. 누고 3:22.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이번 주 하가다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5번 하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3:11-12. 3월 17일 화요일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실습생으로 대하시는 이 예수님은 모여든 큰 무리가 사흘이나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엾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재시험을 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전히 합리적인 계산을 할 뿐이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뭔가를 기대하시는 마음을 접으십니다. 그리고 직접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이 또 소문이 났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직접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기적을 요구합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말씀한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이 누룩은 이들의 인생에 오히려 치명적인 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물들지 말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22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거절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번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십자가를 이해하지는 또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번에는 동시에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도움만 원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지금 교육생인가요? 실습하고 있는 실습생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요? 나는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요?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의 생각이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식과 법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커지고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이미 내가 커져버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에 자기 주장이 강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거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스스로를 생각하고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로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법과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그를 위하여서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은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